계속해서 서인국 씨부터 차례대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와 짧은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쇼핑왕 루이에서 루이 역할을 맡았고요. 루이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프랑스에서 온실 화초남 쇼핑밖에 할 줄 모르고 또 쇼핑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 되게 온실 속에서 살다가 기업을 잃고 난 다음에 고복실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기억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네,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강아지 같아요. 네. 네, 대표적인 개상 배우로 유명한 서인국 씨와 참 잘 맞는 역할인 것 같고요. 예, 계속해서 예, 개인국이란 말도 있었고 뭐 서인계도 있었고 알겠습니다. 강아지 같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미팅 때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강아지 같네요. 그래서 좀 대형견 스타일로 준비해보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했었고 조금은 만족하고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. 네, 저는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아지가 되고 싶은 배우 서인국 씨의 답변 잘 들었고요. 저는 네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시바견 분장 이런 거 하죠. 예. 예. 괜찮네요. 네. 이렇게 네.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거 말고 저희 드라마 팀들 다 같이 고생하니까 다 같이서 의미 있는 그런 공략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짜 보겠습니다. 네. 꼭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한다면 많이 도와주세요.